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이쁜 시계를 보고 계시고요. 제가 너무 게으르고 나태해서 영상 자주 못 올린 점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그워치 찐팬이거나 진정한 고인물 구독자라면 무조건 좋아하실 만한 시계로 개 가성비 특집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참고로 특집이란 말은 뭐 그냥 지금 만든 말이고요. 암튼 오늘은 방금 지어낸 그 개 가성비 특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참고로 뭔가 오늘따라 말을 빠르게 하는 이유는 가뜩이나 오랜만에 나타났는데 영상까지 지루하면 구독 취소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신속하게 치고 빠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리뷰하지 않았던 시계 중에 세계에서 가장 이쁜 시계를 보고 계십니다. 뭔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셨을 거 그런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계가 정말로 가장 이뻐 보이는 이유는 딱 봐도 상당히 빈티지스럽고 뭔가 옷을 좀 잘 입는 패셔너블한 사람이 찰 것만 같고요. 옷도 못 입고 전혀 패셔너블하지 않은 도그워치 운영자도 뭐 분명 갖고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저런 이유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이 정도 비주얼에 가격이 45,000원입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카시오 AQ-800E 흰 다이얼 모델과 검정 다이얼 모델입니다. 참고로 45,000원보다 조금 더 싸거나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네이버에 뭐 모델명으로 검색해서 지마켓인가 옥션인가 뭐 보이는 거 그냥 클릭한 거고요. 이상한 컬러는 3만원대도 있더라고요. 이 영상 나간 뒤로 가격은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뭔가 그 도그워치의 영향력이 검증되는 뭐 그딴 거 전혀 관심 없고요. 뒤늦게 올라간 가격을 마주하실 여러분들의 탄식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1980년대 카시오 AQ-450이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리뷰했었던 뭐 시티즌의 아나디지 모델처럼 아날로그의 바늘 시계와 디지털 시계가 함께 조합된 방식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느낌의 시계들이 상당히 많이 출시를 하였었고 심지어는 디지털 화면에 바늘 시계를 띄워주는 큐타임엑스 LCA와 같은 시계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80년대는 전자시계 시장을 뭐 거의 독식한 카시오의 전성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에 보니 이쁜 게 아니고요. 이미 그 당시에도 충분히 훌륭했고요. 지금은 그냥 아는 사람들만 기억하는 뭐 참고로 두 번째 특집편에 소개할 시계도 이 포스터에 힌트가 있다는 거. 암튼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1980년대 AQ-450을 복각하여 2022년도 7월에 출시한 AQ-800E 모델입니다. 80년대 감성답게 무식하게 크지 않은 아담한 사이즈와 오버빌트 느낌이 전혀 없는 소박하고 차분한 인상이 이 시계의 특징입니다. 케이스 폭이 32.1mm, 럭투럭이 40.7mm로 세로가 가로보다 긴 사각시계 비율을 갖고 있으며 두께는 8.7mm로 얇은 레진 케이스와 역시 전면에 레진 글래스 덕분에 이 스테인리스틸 브레이슬릿을 적용했음에도 무게는 52g으로 상당히 가볍습니다. 다이얼은 심플한 바타입의 인덱스와 시분침만 달려있고요. 다이얼 전체적으로는 이 그리드 처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 모눈종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이얼이 뭐 딱히 뭐 별건 없는데 이 작은 레진 글래스가 볼록 올라와 있어서 이 테두리 베벨 처리의 왜곡 효과 때문에 이 작은 창 안의 다이얼이 조금 더 깊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그 카시오의 시그니처 이 흐물흐물 브레이슬렛은 역시나 역시나 5만원대 시계라고는 믿기 힘든 매우 준수한 마감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버클의 위치는 누구나 손쉽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나디지 형식의 시계인 만큼 전면 하단에는 이 깨알 같은 디지털 창을 통해 현재 시간, 뭐 날짜, 요일, 알람, 듀얼 타임, 뭐 스톱워치까지 근데 솔직히 이 실제 쓸 일이 있을까 싶은 이 필요 이상의 기능들을 품고 있고요. 밝은 컬러의 LCD 창과 대조되게끔 하여 식별이 쉽도록 처리한 이 검정 테두리를 적용한 것은 이 전자시계 전문 회사의 오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아닌가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해봅니다. 총평입니다. 카시오 AQ-800E 2022년도에 출시한 최신 모델이지만 이 80년대 모델을 최대한 그대로 복각한 만큼 이 오리지널리티를 충분히 유지하고 있고요. 굳이 지어 짜낸다면 백라이트가 없고 이 레진 소재 특유의 스크래치에 취약하다는 단점들이 있지만 솔직히
5만원짜리 시계를 구입해서 뭐 5년, 10년 착용을 집착하시는 분들은 설마 없으실 거라 믿고 싶고요. 물론 영향력이 전혀 없는 제 영상이 나가고 이 시계 가격이 언제 얼마나 오를지는 저라고 뭐 전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 세계에서 가장 빈티지한 카시오 시계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건 기분 좋은 사실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개 가성비 특집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ubscribe,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